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모실 곳은 베르체스 가든, 독일의 베르체스 가든인데, 자, 저는 그 오스트리아 잘츠버그 공항에서 방금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해서 남쪽으로 가면 지도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 잘츠버그가 있는데, 잘츠버그는 오스트리아예요. 독일 옆에 있는 나라인데, 오스트리아 잘츠버그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보면 처음 갈 목적지, 그다음 두 번째 갈 목적지가 있는데, 짜즈불크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게스탈트하우스인가 이그스네스트라고 있어요. 히틀러의 별장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쾨이제호스 옆에 있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자, 처음으로 갈 곳은 뭐 독수리 둥지, 독수리 요새라고, 그 2차 대전 드라마나 그 밴더 브라더스인가 거기서도 나오고 유명해요. 이게 선물로 받을 별장이라는데, 보통 짤즈버그에서 하루 코스로 여기를 굉장히 쉽게 갈수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지금 현재는 그곳은 레스토랑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굉장히 멋있어요.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있고, 한번 정도는 가볼 만해요. 짤즈버그를 가면 여기를 꼭 들리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쾨이제 호수인데, 이게 뭐 없어요. 그냥 자연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가는 곳이에요. 배 타고 들어가면 사진 찍고 그 광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이두 곳.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독수리 요새 다 왔네요. 저 산그 봉우리에 보면 집이 한채 있어요. 자, 가까이 가서 봅시다. 집이 한채 있는데 잘못 보일 것 같은데, 저쪽에 집이 한채 있는데, 거기가 독수리 요새. 현재는 지금 레스토랑으로 사용되어져 있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독일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 왜냐면 이 근처가 베르체스 가든, 바이에른 주에 이 동네 이름 베르체스 가든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이거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이 버스밖에 없어요, 여기 가는 데가. 이 버스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굴 같은데 터널을 이렇게 지나요. 그리고 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같이 올라가. 딱 나오면 이제 여기가 탁, 딱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제가 간 날은 구름이 이렇게 멋있게 꼈는데, 구름 끼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오묘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어도 멋있었을 텐데, 구름 끼니까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쾨이제 호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쾨이제 호수 버스 타고 갈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쭉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아래쪽에서 티켓을 끊어서 조그만 배를 타고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배를 기다려서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배가 계속 왕복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고프로로 찍은 건데, 이제 배를 타고 이게 쭉 들어갑니다. 쭉 이런 배들이 시간을 갖고 뭐 20분이고 30분이 간격을 갖고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하고, 여기서는 뭐 트럼펫을 불러주더라고요. 중간에 잠시 배를 멈추고, 잘 부른지는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경치를 구경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뭐 내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저곳이 있는데, 건물 몇 채가 있어요. 표현을 되게 비슷하게 잘 해놨어요.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2020이 좀 좋은 면도 있네요. 옛날 생각 다 나죠, 건물 보니까. 내려서 이제 딱 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여기 딱온 순간 그냥 마음이 평화로워요, 느낌이. 사람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냥 평화로운 우리들도 찍고 하늘도 찍고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게 사진, 파노라마 사진.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그냥 마음이 평화로워져.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버스를 놓쳐가지고 기차를 타고 다시 그 짤지벅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막차 놓치기 쉬우니까, 여기서 이제 하루 코스지만 막차 놓치기 쉬우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놀러 가다 보면 한 번쯤은 갈 만한 곳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팔라완이라는 그 멋진 휴양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